진짜 알았네. 저번 주에 봤으니까. 아, 알았어. 뭐야? 말도 나오는 거야? 응, 그거 그대로 쓸 거야. 언니 지금 말. 아, 나 지금 걱정했어. 여기 사람 많을까 봐. 응? 야, 떨리잖아. 터키 베이컨 아보카도. 터키 좀 사기야. 맞아. 그래? 고기가 없어. 이거 기다려 주세요. 고기가 많이 급하네. 내 말이 급한데요? 이러고 나갔어. 왜 급한가? 아니 급하네 이랬는데. 먹을 사람? 나! 오트밀. 난 오트밀이 더 맛있어. 언니 먹을래? 오트밀 너무 달아. 오트밀이 제일 안 단데? 아니야, 달던데. 뭐가? 물 마실 때 왜? 구멍을 다 입으로 다 집어넣고 먹자. 왜? 그렇구나. 아, 나 집어넣고 언니 먹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먹어? 아니, 이렇게 드시는다니까? 모르겠어요. 우와, 나, 오! 왜 나왔어? 나 강력도 넘치네요. 왜? 나도 불닭볶음면 끓여먹었어. 오늘 브이로그에요? 곱창 과자 맛있겠다. 먹어도 돼요? 저는 이제 씻고 왔고 이거 후배가 일본 갔다가 제가 사다 달라고 해가지고 사준 거거든요. 아이봉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망했다. 잘못. 아, 잘못 꼈어. 이게 이렇게 끼는 건가? 우와. 우와. 네, 눈으로 박하사탕 먹는 느낌이 엄청 시원하고 막 그래요. 저는 내일 수업에서 이거 책 읽어 오라고 했는데 오늘 배송이 와가지고 읽어볼 거예요. 지금은 12시 15분. 책 다 읽었고 다이어리 써주고 바로 잘 거예요.
이거 왜 부르겠다. 거대하다, 거대하다. 맛있다. 맛있죠? 뭐 좋은 남자친구 같아. 그 약간 달아가지고 맛 안 나는 거 뭔지 알아? 너무 달아서? 어. 아, 그래. 아, 이런 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근데 진짜 맞추기 힘들다? 그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거야. 이렇게 하잖아? 응? 잘 되네? 원래 진짜 잘 안 되는데. 안 달아? 너무 달아. 아, 똥이라니요. 똥같이 생겨. 어, 이거 왜 안. 이거 근데 진짜 맛있어. 하나 먹어볼래? 아니. 원래 제가 오늘 학교 남아서 공부 조금 하려다가 친구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약속을 미뤘어요. 이제 집에 와서 씻고 언니랑 떡볶이 먹으려고 시켰어요. 언니는 일 끝나서 오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미리 세팅해 놓으려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컵 있는데 3개 세트 26,000원. 레트로 컵. 우유병도 줘. 사고 싶다. 사, 인터넷에서 팔아. 그거 뭐 한정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파는 거야? 맛있다. 아, 이거 왜 봐? 야, 좀 파스 깎아. 나 하얀 거 안 먹어. 12시 9분인데 자려고 했는데 내일 생각해보니까 과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은 수업이라 OT를 못 들어서 몰랐는데 공지사항 보니까 있어가지고 이거 히라가나랑 가타카나 외우는 게 과제여가지고 빨리 외우고 자려고요. 히라가나는 원래 알고 있었어가지고 다 외울 건 없는데 딱 하나만 외우고 자면 될 것 같아요. 받으면 돼요.
대박. 날 들어보고 갔네. 통과라네. 야, 이거 사진 다 너가 찍은 거야? 네. 야, 너무 잘 찍었다. 현금들은 카드 결제. 카드를 넣어주세요. 완료시까지 내지 마십시오. 티켓을 받아가십시오. 해킹! 그게 왜 나? 이거 다? 야, 니 뭔데 바운스는 내 거야? 와, 미쳤냐? 하늘천 천이니까. 대한민국의 유행을 너무 시차가 나나 결국에. 저 이제 이거 책 두 권 사고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요. 난 검은색. 그럴 수도 있어. 아. 나무 냄새 좀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면 카페라떼 하나 주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린티. 맛 어때? 맛있을 것 같아. 야, 근데 치즈부터 먹지? 아이스크림 같아. 이제 저 그 아까 독립서점에서 사온 책 소개시켜 드리려고 카메라 켰어요. 책을 이렇게 두 권 샀는데 이게 이렇게 이게 다 견본 제품이었는데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두 개 구매했어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20대. 그냥 이거 산 게 여기 보면 제주도 혼자 2박 3일 여행하기가 있는데 제가 가려고 했었다가 이번에 못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고 가보자 이 생각으로 그냥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인터뷰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울산에서 독립서점 운영하고 계신 분이 거기서 직접 얘기 듣고 그걸 토대로 쓰신 거라고 해서 되게 작고 얇아서
등하굣길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권 해서 원래 가격보다 30% 할인하고 있어서 두 개 14,000원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번에 에버비킨이라는 데서 빠질라카노라는 그 화사 다이어트로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이거 선물로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서 받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한 거 카누 크기인데 이게 커피 맛이랑 똑같은데 체지방 감소에 도움 주고 비타민도 들어있어서 영양까지 챙겨주는 제품이라고 들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내일부터 학교에서 커피 안 사고 이걸로 먹어보려고요. 시간이 마무리가 되면 끝나면 거기에다가 아메리카노인데 맛은 똑같은데 빠질라카노야? 체지방 감소해 주는 거. 꿀이 나왔어. 살 빠져? 나도 안 먹어봐서 이제 먹어볼게. 아 처음이야? 그냥 아메리카노 맛인데? 진짜? 한시 머리 자르러 가야 돼. 맛 좋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눌러주세요. 안녕. 좋은 블로그 눌러주세요. 아, 이건 뭐야 이거? 빨대가 왜 이러지? 초점 잘 잡는다. 대단지. 항상 안 돼. 음식물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을 거부할. 빵. 만두. 오히려 근데 나 롱팬이랑 커피가 너무 뜨거워 맛있겠는데? 내가 먼저 먹어볼게. 네. 와 이거 면이 되게 두껍다. 두껍다. 약간 열무도 들어있고. 한번 여봐. 먹어봐 봤는데. 인사 못해가지고
맛이 어때? 맛있어. 얼마나? 얼마큼? 많이. 많이가 얼마큼인데? 수치로 이렇게. 70%. 왜 100%가 아니야? 왜? 안 달아서?